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오늘은 해외 현장에서 작업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설 현장이라는 게 아, 그거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굴러가는 곳이 아니죠. 아, 그 반장님 스톱.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약간 감정이 실리면서 얘기를 해야 좀 되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네, 말만 하고 뒤돌아서면 말을 안 듣죠. 중국 현장에서 안전관리자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 현장에 조선족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항상 작업자랑 부딪히는 위치거든요. 여러분, 건설 현장 안전사고 뉴스들을 보면은 뭐 안전고리 안 차고 고소작업을 한다든가, 철근을 등반해서 올라서 막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가면 그냥 일상이에요. 전봇대 설치하는 것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맨손으로 막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죠. 좀 안타까울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안전이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냥 뭐 좀만 잘못하면 퇴출. 그리고 업체들도 현장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안전을 어떻게 지킨다라는 걸 좀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가를 좀 더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그런데 아직 한국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시아권에서는 좀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좀 더 중요시 되죠. 그래도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서 그나마 신경 쓰는 게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그 중국 현장에서는 당연히 조선족들이랑 싸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한 게 아니라 감정을 섞으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만 위험하게 작업하라고. 그 현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뭐 음주를 했다든가 안전수칙을 안 지켰다든가 이런 잘못들을 하면 안전관리자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뭐 잘못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내 일자리니까 그냥 좀 넘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안 통했다는 거죠. 똑같이 한국에서처럼 막 뭐라 했더니 그대로 세 명이 안전관리자를 끌고 가가지고 다구리를 했대요. 엄청 맞았고 뭐 결국엔 퇴출을 시켰지만, 옥상에서 막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유럽 쪽에 있는 현장에서도 실제로 협박 사건이 있었어요. 뭐 한국인이랑 시비가 붙은 건 아니고 거기 있는 현지 직원이랑 시비가 붙은 건데, 그 뭐 부딪힌 거 가지고 이제 집시랑 서로 싸운 거였어요. 청소 용역이었는데 이제 집시였어요. 저희는 뭐 싸울 수도 있지, 이제 화해하고 서로 어른이니까 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게, 얘네는 화나면 그냥 칼로 찌르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리고 그걸 못 잡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일단 CCTV가 없어요. 인구 밀집도도 낮고 경찰이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교통과에서 계속해서 CCTV로 차량 추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미국도 CCTV가 거의 없어요. 시골이라 그런가? 도로는 한적하고 뭐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 집시가 그 싸웠던 우리 직원한테 차량 사진, 그 번호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완전 협박이잖아요. 혼자 되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얘가 고민하는 게, 이 친구도 그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친구라 좀 힘쓰는 애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끝내려면은 내가 자기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얘네를 끝내거나 아니면 걔네가 나한테 뭔가 끝내려는 행동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현장에 누가 되니까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었다. 무슨 이게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계속 같은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한국도 이런데 내가 그냥 모르는 건가?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심각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 친구가 배려를 해서 일단 나가는 걸로, 그리고 그 용역팀 말고 새로운 용역팀을 구한 다음에 들어오는 걸로. 아, 되게 무섭지 않나요? 괜히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몇 달 뒤에 후배가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걔가 아, 내가 작업자한테 너무 몰아가고 심하게 그래서 내 거 훔쳐갔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외를 갈 때 그 위험도에 따라서 급지가 나눠지거든요. 뭐 그에 따라 월급 차이도 나기는 하는데, 그게 왜 구분되어 있나 했는데 그럴만할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가더라도 뭐 어느 지역 위험하다, 남미 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체감상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위험한 건 진짜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제가 뭐 조선족이나 뭐 집시가 위험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죠? 성인이니까. 착한 분들도 엄청 많아요. 다만 한국이 아닌 곳에 간다면 그냥 무작정 한국에서 했던 대로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알고 나서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자칫하다간 진짜 칼 맞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건 현장 이야기는 아닌데, 미국 월마트에서 모녀가 장을 보고 나왔는데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왜 바람이 빠져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펑크가 아니고 칼로 찌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월마트한테 이 주차장 CCTV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모녀가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었대요. 내리고 나서 장을 보러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칼로 찌른 거예요, 타이어를. 그런데 모녀가 늦게 나온 거죠, 생각보다. 만약에 장을 빨리 보고 나왔다면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 중간에 멈췄겠죠. 그럼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말했죠, 여기 CCTV 없다고. 그리고 아직도 인신매매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을 천천히 봐서 살았어요. 여기 무서워.